번지. 이거 뭐예요? 볼로네 제로야? 볼로네 제로야? 파스타를? 여기서? 아, 지금 조리하는 걸 보면 요리 많이 한 분이에요. 일단 메뉴 구성이 좀 그렇네. 일단 메뉴 구성이 좀 그렇네. 까르보나라 5,000원, 아라비아따 5,000원, 볼로네제 5,000원, 게살 로제 파스타 6,000원. 여기에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까르보나라, 아라비아따, 볼로네제. 네, 볼로네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아라비아따 아세요? 아라비아따도 잘 몰라요. 저도. 이거는 저같이 정말 음식을 전문 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훤하게 알지만 일반적으로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. 에이. 어떤 사람이 굳이 저걸 가서 이 사진 찍어가서 내가 이 인터넷에서 뒤져갖고 그걸 공부해갖고 여기 올 사람이 어딨냐 이거지. 그렇죠. 메뉴가 너무 어려워요. 도리어 저 파스타를 해야 된다면 그냥 크림 소스 파스타. 크림 맞아, 소스, 맞아. 고기, 토마토 고기 소스 두 가지. 어서오세요. 파스타 뭐 잘 나가요? 로제를 제일 많이 드시긴 하세요. 뭘로? 맨 밑에 거, 로제. 게살 로제. 로제 파스타. 이게 뭐예요? 이게 크림이랑 토마토랑 섞인 거. 이 요리사 출신 아니야 혹시? 요리사 출신들이 또 이래. 어디 보자. 아하. 이게 요리사 출신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손님을 자기 눈높이로 보는 거예요. 이 양반 요리 작업실이 따로 있는 분이에요. 아, 기가 막히게 하시네. 요리 연구에 열정적인 분이에요. 이분이 창업은 처음인 거예요.